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와. 혹시 그냥 지나가다가 저희 페이버릿 보고 보시고 네. 아 진짜요? 네 저희가 선물을 준비했는데 혹시 뭐 받고 싶으세요? 모르겠어. 아. 뭐 아이폰 이런 거 나올 수도 있어요. 색시 모르니까. 네포 받으세요. 네.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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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떨리는 과연. 과연. 알아? 알아. 알아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아니고 알아와 셀카를 한번. 우와. 너무 감사합니다. 알아와 사진 찍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소감. 아 너무 다들 예쁘셔가지고. 아닙니다. 영광이에요. 자 그러면 혹시 핸드폰 있으신가요? 아 네, 정말요? 그러면 혹시 뭐 저희 친구분이 없으시죠? 네 그러면 여기 찍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찍어서 인스타 올려주세요. 아, 찍어서 인스타. 아라가 들고 이쁘게 찍으세요. 하나 둘 셋. 여러분 이렇게 함께하면 저희에게 정말 좋은 기회를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더 신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직 끼발산 시간은 끝나지 않았거든요. 혹시 뭐 내가 랩을 할 수 있다, 내가 노래를 할 수 있다, 내가 춤을 출 수 있다, 아니면 내가 뭐 성대모사를 할 수 있다, 뭐 아무거나 다 좋습니다. 여러분 저희와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요. 혹시 뭘 할 수 있나요? 맛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아라 셀카뿐만 아니라 사인 앨범도 같이 나간다고 합니다. 혹시 저희 팬사인회에 아쉽게 못 오셨거나 저희 오늘 처음 보신 분들은 저희 사인 앨범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좋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또 두 곡이 남았죠. 한 곡이 남았죠? 두 곡이 남았잖아요. 네 두 곡이 남았죠. 두 곡이 남았잖아요. 그죠? 네 저희 두 곡 동안 죄송해요. 두 곡 동안 많이 호응해주시는 분을 뽑아서 또 선물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많은 호응 아셨죠? 아셨죠? 그리고 아까 전에 수능 얘기가 나왔잖아요. 혹시 지금 또 많은 분들 오셨으니까 수능 내가 어제 봤다. 제 발음 이상하죠? 죄송합니다. 보셨습니까? 네. 와 그러면은 한번 이렇게 여기 와주세요. 네. 수능 아까 보셨다고 하셨는데요. 네?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자 여기 이렇게 조심하시고 나와주세요. 자 인터뷰 간단히 우선 먼저 안녕하세요. 우리 오랜만에 봐요. 저희 팬분이시거든요. 박수. 수능 갔대요. 여러분 너무 네 오늘 너무 고생했다고 박수 쳐주세요 여러분. 저희가 그러면 선물로 저희 앨범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친구. 네. 아 그렇습니다. 람보르기니요? 아 그러면은 저기 청담 우리 가면 매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한번 매직 상자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보면 셀카이겠죠? 네, 해주세요. 이거 뭐죠? 아가정. 아, 이게 아라 가을 정이와 함께 사진 찍는 겁니다. 아가정 여러분 아시죠? 우리 팬 여러분들 알 거예요. 아가정. 네, 감사합니다. 한번 확인해 주세요. 어, 아가정. 오! 오늘. 와. 아, 당연하죠, 여러분. 네, 그럼 세봉언니 먼저 사진. 저희가 찍어줄게요 그럼 무거우니까. 람보르기니. 아 웃는 게 예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럼 아 좋아요. 그럼 찍고 네 저희 그럼 네 자 가려. 네 그럼 저희 한번 같이 먼저
같이 해야 되겠습니다. 나가자 오세요. 자, 저희는 언제 찍을까요? 우울합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저희 진짜 선물 많이 넣거든요. 참여하면 이득일 게임! 와! 자자자 앨범 가져가십시오. 앨범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저희 공연하는 동안 호응 열심히 해주시는 분들에게도 저희 앨범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네. 열심히 호응 부탁드리겠습니다. 괜찮아요. 같이 셀카 찍어요. 찍고 싶다. 하나, 둘, 셋. 아, 화목하다. 예쁘다. 나도 찍고 싶다. 나도. 서세수 안 나오나요? 아, 아쉽다. 그러면 우리 선물을 또 가져갈 수 없으니까요. 호세, 지금이란 기회 있습니다. 여러분, 내 기가 마음껏 발산될 수 있다. 내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 기하면 나다. 자, 우리. 끼가 너무 많으셔서. 많이 보고 싶다. 내 끼를 쏙 다 모아.